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이다운입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개인 투자자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윤정우 대표님과 함께 한다면 이 시장도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는지 그 노하우 오늘 방송 중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노하우로 만들어낸 종목 검색기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야지 노하우도 얻어가실 수 있겠고 이 종목 검색기도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 검색기 바로 불기둥 AI입니다. 불기둥 AI 오늘 방송 중에도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알려드리고요. 전략까지 세워드리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도 장 마감 그리고 내일 장 시작부터 윤정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나갑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윤정 대표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부터 우선 안내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 링크가 나옵니다.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불기둥 검색기와 또 교육 영상까지 모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기 어려우신 분들, 불기둥 AI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 샵 3989, 샵 3989 써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불기둥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불기둥 AI와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매매하는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기둥 AI로 과연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우리 상한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한가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벌써 11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고요. 오늘도 신성 델타테크의 상한가 잡아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8월 들어서 4번 상한가를 저희 불기둥 검색기에서 모두 잡아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전거래일의 신성 델타테크 만약에 보셨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신성 델타테크의 상한가도 가져가실 수 있었겠죠. 이렇게 하루만 일찍 들어오시면은 상한가 종목들도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이런 상한가 종목들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이 누적 수익도 함께 보셔야 하는 게 신성 델타테크 저희가 네 번의 상한가 모두 잡아드리면서 벌써 누적 수익 120%가 넘어가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상한가에 올라가고 누적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한가 종목 한 달에 네 번 상한가 내는 종목들 받아가실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이런 상한가 종목뿐만 아니라 영풍재지와 같은 종목들 저희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 여러분들 100%, 60%, 30% 이러한 수익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탈퇴 신호까지 종목 검색기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는 방법은 내가 잘해도 매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노란톡방 오셔서 불기둥 AI도 받아가시고 교육 자료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윤정우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요.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눈에 더 띄는
그런 장세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군들이 눈에 많이 띈다라는 거는 거래대금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고 또 1조 이상짜리에서의 변동성 종목군들이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개장 초만 해도 뭐 한미반도체 또 영풍재지도 변동성이 확장이 됐었는데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금요일 월요일에 이어서 플러스로 또 반전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눌려져 버렸습니다. 이제 뭐 오후장 막 시작된 그런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해서 재차 움직임이 나올지 그러한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부분은요. 상한가 한번 보시죠. 검색기에서 일단 어찌됐든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 상한가의 기준에 지금 매수 전량 한 30만 주 정도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찌됐든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자. 특히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군들은 다음날 뭐 이슈만 가지고도 개파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점 편입 잘 하신 분들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내일 기준에 또 내일 기준에서 또다시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된다면 들여다볼 수 있겠죠. 주봉 기준에서 굉장히 큰 꼬리가 달렸던 부분 그 부분에 차익 실현 신호도 잘 나왔고 그리고 재차 돌려지는 흐름에 월요일날 편입 신호도 제대로 나왔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변동률이요. 한번 쭉 당겨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시가총액이 8,85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의 변동성이 뭐 원체 크게 확장되다 보니까 시가총액 8,850억까지 올라왔는데요. 거래대금 3,750억 원이에요. 일단 만약에라도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에서도 더 변동성이 확장되고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준다면 1조 이상 넘어가고 거래대금 뭐 최소 3천억에서 그 이상으로 형성되어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 다시 잡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전체 시장의 흐름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추이 추세가 똑같이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상승 랠리의 기준에 코스피, 다우지수, 프랑스, 가크, 일본 니케이 이런 흐름에 미국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이런 부분이 더 월등한 강세를 띄었었고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상승 추세 똑같고 바닥 코로나19 때 똑같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똑같이 형성됐고 지난해 9월 말 10월 초에 바닥 똑같이 잡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은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증시가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13% 주간 단위 기준에 마이너스 10% 일간 단위 기준에 마이너스 5%까지 변동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2022년 3월에 한번 출렁거리고 꼬리 전부 달고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번에 기준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초록 색깔. 프랑스 가크, 그 다음에 영국의 FTSE 4월 달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4월 달에. 그리고 그 신고가 위쪽에 있어요. 종가 기준에. 그러고 나서 독일의 닥스가 6월, 7월에 신고가. 뭐 당연히 유로스닥 5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5월, 6월 달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에 설정 범위. 일본 증시 지금 색깔을 검은색인데 빨간색으로 잘못 넣어놨네요. 우리 직원분이. 예? 야간 21시 방송에서는 요 검은 색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니케이 지수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한다면 얼마요? 3,500포인트 이상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다우지수가 미국 기준에 얼마요? 3,200포인트 수준. S&P 500 지수도 3,200포인트 수준. 나스닥이 2,900, 3,00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뭐 2,600에서 맴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디코플링은 해소된다. 그 해소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될 종목군. 이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자금은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오고 있죠. 아, 그잖아요.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이상한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에코프로가 2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아, 갈 수 있죠. 근데 막연히 2년 묻어두면 됩니다 하고 뭐 나도 28일 날 1억 샀어. 31일 날 추가 1억 샀어. 그거를 야 방송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고 금융당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 덕분에 ETF 상품에
간접 투자자들,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그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주가의 변동은 확대되고,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한 자금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선구자분들은 2차 전지 95% 이상 전량 차익 실현하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난해 9월 말 10월 글로벌 시장 바닥 우리나라 바닥 찍고 돌릴 때 어떤 쪽에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왔는지 이거 안 보이시죠? 노란 톡에 올려드릴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밀려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 카카오뱅크 전부 우리의 공략주의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외국 기관 쌍끌음에서 최상위에 IT와 누구요?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한 수급주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기아하고 현대차가 지금 순위에서 없어졌는데 기간이 일부 매도예요. 외국인은요. 현대차의 외국인은 4% 이상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지키고 있습니다. 4% 이상. 800만 주 이상. 금액 기준으로 뭐 상상을 초월하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군, 그쪽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 어떻게 해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11%까지 올라가고, VIVVV, 포스코 홀딩스가 막 5% 이상 올라가고, 막 시가총액 5위에서, 이야, 다시 4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분명히 윤정근은 7월 20일부터 이미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 40조뿐이 안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미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시가총액 3위까지도 치고 올릴 수 있다. 결국은 뭐 4위까지 쭉 올라왔었는데 그로부터 해서 정점 찍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8월 8일 기준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49조예요. 고점에서 20% 이상 밀려 내려왔는데도 49조. 장중 기준에 60조로 훌쩍 넘기면서 또 에코프로 BM은 60조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9,700만 주짜리죠. 9,700만 주가 얼마까지? 58만 4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시가총액 4위, 5위까지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흘러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에코프로 막연하게 200만 원 간다? 그럼 시가총액 얼마예요? 52조를 넘깁니다. 200만 원 가면 52조 넘겨요. 52조 뭐 넘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몇 위? 5위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다 동반적으로 강세를 띄면 모를까 혼자서만,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제한적이다. 요즘에 솔솔 얘기 보는 게 뭐예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네 뭐 이런 얘기들. 그게 뭡니까? 미국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환경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민주당 정부는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서로 엇갈리게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태양광 또 2차 전지 그런 정책, 환경세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정책.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교토의정서 발의했죠. 세계 기후,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뭐라고 합니까? 파리 기후협약에 바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 근데 그것이 클린턴 대통령 다음에 부시 대통령 들어왔을 때 바로 교토의정서 파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설정해놨던 파리 기후협약 파기. 지금의 기준에 민주당이 차기 정권도 잡을지 여부는 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정책 부분이 다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와요.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는 아직 뭐 사승체대치 고점을 넘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찍은 고점을. 근데 유독 국내 2차 전지 업종만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왔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 양봉인데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양봉인데 굳이 오늘 정리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만 꼬리 달고 내려온다면 그럼 차익 실현 설정해야죠. 그나마도 이렇게 강세를 띄워주면 다행이지. 강세를 띄워주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철강 업종의 PER은 일반적으로 3배에서
5배. 조금 긍정적이다면 4배에서 6배 정도 형성이 됐고요. PBR의 경우는 0.5배 미만의 형성이 됐었어요. 역대적으로 평균치가. 2007년도에 오버슈팅 나올 때 그때 기준이 10배를 넘깁니다. 그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오고 오버슈팅 나오고 정점 찍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때 이유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때 뭐 철강에 대한 실적도 영업이익 1조 넘기고 뭐 대단했었죠. 지금의 기준은요? 지금의 기준은? 지금의 기준은 사실상 포스코홀딩스도 기업 분할을 한 상태이고 2007년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기업 분할 한 상태이고 지금 철강의 실적이 일부 있다 해도 2차전지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너무 많이 갖다 붙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느 기준을 놓고 보냐면 이걸 놓고 봅니다. 밴드. 평상시에 PER이 몇 배 수준의 형성돼 있었느냐. 이 파란 색깔 선이 3.23배였단 말이에요. 3.23배. 2001년, 2002, 2021년, 2022년에도 3배, 4배에서 움직였어요. 3배, 4배에서. 그러던 것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초록 색깔 선 요 라인, 그 다음에 황토색에 부딪힐 때, 이때가 0.5배, 0.4배예요. 그러던 것이 지금 0.8배까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에 대한 펀드멘탈적인 부분, 펀드멘탈적으로 어우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라는 거.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1.5%가 다소 아 좀 여기는 그래 애매해 라고 한다면 3% 포스코홀딩스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잖아요. 3% 밀리면 이제는 좀 놓아주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한 발짝 뒤에서 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변동성 부분이나 모든 게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접근해도 상관없다. 그때는 다시 성장성을 논해도 상관없다. 노란톡에 오시면 이런 전략 부분을 동영상으로도 30분 이상 또 이렇게 매직 계산기로도 올려드리고 또 30분 봉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잘 아셔야 될 게 채널 돌리시면 안 돼. 채널 돌리시면 안 돼. 박승규 TV의 윤정도의 주식 2시간만 보셔야 돼요. 30분 봉입니다. 24일 날의 기준에 23% 포스코 부채 폭등이 나올 때 시가총액 8위에서 4위로 막 올라오고 그럴 때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고점 대비 10% 밀린 거예요. 아니 고점 대비 10% 밀렸는데도 차익 실현을 안 한다? 고점 대비 10% 밀렸는데도 차익 실현을 안 하고 그냥 종가상으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양봉 나오니까 대박 나셨죠? 라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깨져 내려와도 차익 실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10% 밀릴 때도 차익 실현 못하고 종가에 꼬리 이렇게 달리고 양봉 나오니까 아 대박 나셨죠? 이런 거짓말쟁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여기서도 10% 밀릴 때 정리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30분 봉입니다. 거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반되다가 거래가 없어요. 하루에 거래대금 4조 6천억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뒤집어버린 삼성전자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 8조를 터뜨린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4위가 4위까지 올라오면서 8조 2위도 아니고 4위가 삼성전자에 의해서 두 번째 거래되고 삼성전자 기록 8조 3천억 2021년 1월 11일 최고점 찍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되고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요 가격 판별력에 대한 신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봉일 때는 안 판다니까요.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서도 꼬리가 달리면 정리. 기준점 잡기 애매하다. 그럼 요 음봉을 절반 되돌렸는데 그걸 다시 훼손시키면 정리. 저점이 이탈되면 정리. 모든 걸 다 기준 잡을 수 있어요. 이런 라인에서도 정리. 갭을 메꾸는 기준에서 정리. 아 목표주가 여기 설정해야지. 여기까지 양봉으로 올라오면 정리? 아니지. 양봉인데 왜 팔아요? 양봉이면 안 팔아. 대신 꼬리 달리면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왜? 이 거래를 수반하고 돌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가능성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다. 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오세요. 그래서 2차전지 전략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날 신성델타테크 STX 상한가 개별 기준에서 매매 기준 종목 검색해서 잡아가십시오. 나도 이런 상한가 종목 한 달에 네 번씩 상한가 나오는 이런 종목 잡고 싶어요. 문자 보내세요. 무료 신청 문자 샵 3989 선착순 30명. 그리고 노란톡에 오셔서 전략 들으십시오. 2차전지 전략 궁금해요. 우리나라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떤 업종을 잡아야 될지 나 현금 확보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부 들어오십시오. 무료입니다. 다만 선착순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아직도 2차 전지로 너무 괴롭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방에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전략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 무료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요. 2차 전지 앞으로는 어떻게 전략 세워 나갈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노란톡방 오셔서 2차 전지 전략 들으시고 이 2차 전지 전략 듣고 나서 또 상한가 잡는 방법도 배워가셔야겠죠. 이 상한가 잡는 방법도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노란톡방 오셔야지 이 모든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노란톡방 오시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 링크가 나옵니다.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셔야겠죠.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 샵 3989, 샵 3989 써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불기둥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보여드렸지만 이 불기둥 종목 검색기 오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 30명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야겠는데요. 과연 이 불기둥 검색기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길래 문자까지 보내야 되냐 하시는 분들 있어서 저희가 이 상한가 종목들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8월 달에만 11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에 올라간 신성 델타테크는 8월달 들어서 4번의 상한가에 올라왔고요. 모두 다 종목 검색기에서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들 8월달에만 11개가 나왔단 말은 8월 1일에는 총 4개의 상한가 종목이 나왔고요. 8월 2일엔 2개, 그리고 3일, 4일 계속해서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매일매일 1개 이상의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만 받아가셔도 내일 또 상한가 종목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상한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누적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4번의 상한가에 올라오면서 120%가 넘는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영풍재지도 7월 20일부터 말씀드리면서 60%가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도 8월 7일에 상한가에 올라왔고요.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30%가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차익 실현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2차전지로 차익 실현까지 멋지게 하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한가 종목들 가져가셔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그리고 2차전지 전략 설정하시는 방법 모두 노란톡방 안에 무료로 공개해드리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요. 이어서 윤정 대표님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1주 이상짜리 종목군들의 변동성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의 기준에 에코프론, HN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착이 되고 그리고 금요일날 포착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에 월요일날도 추가 폭등.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기준에 13만 5천 원까지 이탈이 됩니다. 전일 시초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조금 이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 잡아드리고, 일단은 변동성 기준에서의 뭐 상한가다 이런 종목군들 잡아내실 때는 집중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이 떠 있어요. 13시 기준에서 V, 그러니까 1주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이 지금 오늘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강세를 띄고 있지만 평균 거래대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포착이 안 됩니다. 대신에 S1300 지금 다시 한번 땡겨서 쫙 보여드릴게요. S1300의 기준에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 그리고 STX가 오늘 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26%인데 일단 우리 기준에서는 노란톡에 일찍 들어와 계셔서, 또 종목 검색기 지난주에 일찍 받으셔서 STX 오늘 오전장 그리고 방송 전에 20% 미만에서 보실 수 있었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 편입 기준 설정 가능하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26%잖아요. 우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공격적으로 따라붙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됐을 때 미리금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다운받으셨다면, 그렇다면은 뭐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이게 이제 주봉의 기준입니다.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 수반하고 움직임 나올 때, 또 오늘 기준에서 저점 포착이 될 때, 그때 설정 범위 잡으실 수 있었겠죠. 어쨌든 오늘은 두 종목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금요일날처럼 에코프로 HN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진입을 하고, 금요일날 에코프로 HN이 상한가 진입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을 때 5% 12만원에서부터 15만원대로 훌쩍 넘기는 흐름, 그 흐름을 오늘은 못 잡아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일 기준 또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는 이 종목군들에 대한 뭐 복습 잘 보시면 8월 2일이에요. 초전조체 관련해서 계속 뭐 시장에서 이슈가 불거져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방송 중에 이렇게 떠서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신다 할지라도 비중은 얼마큼이요? 1조 미만짜리 종목 우리는 아직까지는 요만큼만 드립니다. 왜? 오늘 어찌됐든 2차 전지 기준에 꼬리 달림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았던, 어찌됐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1%, 홀딩스가 5% 강세잖아요. 시가총액 17조짜리 시가총액 49조짜리에서 네? 결론은 요 종목군들의 비중 조절만 잘 하실 수 있다면 파워로직스입니다. 9,970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핸드폰에 8월 2일 날 빵 하고 떠주고, 그러고 나서 이 주가의 흐름이 상한가. 상한가의 기준에 수익률 범위가 27%. 명확하게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신호 하시란 말이에요. 차익신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요 꼬리 여기에다 그 줄거드렸잖아요. 이만큼이거든요. 꼬리가 달리면 차익신을 하시고, 종가가 여기인데 개파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련 두시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도 에이 뭐 내 뜻돈이 다 하시고 좀 또 넘기더라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검증받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예? 다행스럽게 8월 7일 날도 상한가 나와주고, 요 부분 어떻게 했어요? 꼬리에서 차익신을 못하신 경우에 개파라 이후에 이렇게까지 숨도 못 쉬는 흐름에 돌려주면은 전 거래일을 기준의 갭 상승의 움직임을 따라붙어서 8일까지의 상한가를 잡아내시면 되는 거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꼬리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또 오늘 기준에서도 꼬리 전량 차익 실현 기준. 그것만 지키신다면 뭐 방송 화면에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종목은 매일매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나마 대형주의 변동률은 장중에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고 전략의 기준을 잡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순식간에 깨고 내려가요. 양봉의 크기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순식간에, 그리고 종가가 여기인데 개파락, 그리고 여기 하한가 수준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이 수익 내시는 거를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기준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도 얼마? 48,700원. 지금 변동률 얼마 안 돼 있죠. 이때 당시 포착 이후의 기준 47,000원, 48,000원, 또 지금도 49,000원 공략.
근데 이 영풍재지도 맨 처음 포착됐을 때가 얼마요? 32,000원대에서부터 단계별로 거래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직까지는 어제까지는 2,000억이 안 됐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오후장 이후에 거래를 실어주고 움직임을 나오면서 2,000억을 넘겨줄지 주봉 단위에서 흐름을 줄지 그리고 지금까지 패턴은 이거 지금 시장 조치까지 들어갔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개장 초 30분에 변동을 주고 그러고 나서는 거래가 없어요. 개장 초 30분에 변동을 주고 그러고 나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이건 아닌데 이거는 소수 계좌가 소수 지점에서 계좌가 집중돼 있다. 투자 주의를 해야 된다. 투자 주의 조치까지 진입이 된 상태예요. 결론은 우리는 철저하게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5만 3천 원의 목표 주가는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만 6천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렸고 이 5만 6천 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뭐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단계별로 올라가서 당연히 2천억 이상 터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기준에서도 이 흐름. 그리고 수급 범위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이저들의 수급 범위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 어디서 봐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결론은 QR코드 찍고 노란톡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아 나도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힘들게 흘러가고 있지만 8월 4일이잖아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3시. 금요일 오전 11시. 부터 해서 12시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HN에 대한 전략을 30분, 40분, 1시간을 녹화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말 내내 여러분들께 뿌려드렸죠. 또 토요일날 강연에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께 기준점 잡아드리고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얼마? 15만 원대로 훌쩍 넘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일간 단위에 1조 수준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주간 단위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에 놓여져 있고 다만 오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개장 초 오전장에 플러스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서 낙폭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지금 조금 돌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 대비해서 1에서 2% 되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 편입 설정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주간 단위의 설정 범위를 놓고 보니까 그래요. 주봉 단위에서의 설정 범위. 아니 나는 주봉 싫어요. 변동성 매매에서 진입하고 재진입하고 탈퇴 신호 오면 탈퇴하는 거지. 아이 그걸 어떻게 계속 봅니까? 아 그러시다면은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탈이죠. 그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 터지고 다시 강세를 뛸 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금요일 날의 기준은 12만 원에서 오픈시켜 드려 놓고 나서 방송 중에 12만 2천 원, 12만 3천 원 그렇게 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의 폭등 상승 장악형의 확인. 지금 방송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은 뭐예요? 상승 장악형 이 부분의 4일이에요. 4일 이 기준의 이 상승 장악형의 기준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의 또다시 추가적인 13만 원대에서도 포착 15만 원대에서도 포착 그러고 나서 탈퇴 이후의 흐름에 8월 7일입니다. 오늘의 기준까지의 흐름. 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지금 얼마까지 밀려 내려와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거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터져 있죠. 거래량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터져 있다. 거래 대금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또 지금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전일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 흐름이 주봉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의 거래 대금을 동반적으로 수반을 해서 연출을 해준다면 그렇다면은 얼마 15만 원의 돌파의 기준까지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수익도 내시고 어디서 종목 검색해서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요 눌려져 있어서 속상하고 굉장히 짜증스러운 범위까지 형성돼 있지만 전체 시장을 아우러서 보자. 1조 미만짜리 종목보다는 이렇게 2조를 훌쩍 넘긴 그런 종목에서의 기준을 잡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어떤 거요? 요 기준에서 종목이
S1300에 지금 두 종목 SX 그다음에 신성 델타 테크 그리고 유진 로봇이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진 로봇의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오전에 떴었죠. 그러면 이 세 종목 중에 내가 꼭 공략하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최대폭 2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유진 로봇 한 종목 정도 요만큼의 비중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나 종목 검색해 좀 더 알고 싶어요. 나 무료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시고요. 노란톡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불기둥 AI에 포착된 종목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분은 바로 HTS 종목 검색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휴대폰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종목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간단한 종목 검색기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간단한 종목 검색기 받으시기만 하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지금 추천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검색기 받아가시는 방법부터 안내 드려야겠죠. 우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이 종목 검색기 안내 받으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 링크가 나옵니다.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불기둥 AI 안내 받으실 수 있겠고요. 불기둥 AI에 어떤 종목이 포착됐는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셔야겠죠.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 샵 3989 샵 3989 써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불기둥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불기둥 AI 무료로 받아가시는 방법 모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불기둥 AI 내가 무료로 받아간다면 과연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불기둥 AI로 낼 수 있는 수익 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받아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상한가 잡아낸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만 11번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고요. 신성 델타테크 전거래일부터 오늘까지 상한가 2번 올라왔습니다만 8월 달에는 총 4번의 상한가에 올라왔죠. 이 상한가 모두 다 종목 검색기에서 잡아냈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군들 LS전선 아시아, 에코프로 HN, 그 8월 7일에는 파워로직스까지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8월 매일매일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고 있고요. 8월 1일에는 총 4번의 상한가 종목까지 잡아냈습니다. 가지고만 계셔도 이 종목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상한가에 올라가고요. 그 상한가에 올라가는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만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4번 올라오면서 120%가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거래일에 상한가에 올라갔던 파워로직스 오늘도 상승 나오면서 30%가 넘는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내가 지금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차익 실현 위해서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이런 상한가 종목을 잡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종목 검색기 받아가셔서 그대로 클릭만 해보시면 이런 종목군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참여하셔서 받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대표님 교육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은 뭐 일본도 긍정적이고 또 미국 새벽에 긍정적으로 마감 잘 됐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국내 증시만 좀 어려운데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종목군에서의 흐름만 일정 범위 해소가 되면은 크게 뭐 무리수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8월 4일 기준에 방송에서 노출이 돼 있었던 에코프로 HN. 그 이후에 흐름에서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7월의 상한가 그리고 8월 4일의 상한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그래서 2차 전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라도 2차 전지를 들여다보신다면은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들은 거래대금에 대한 부담 요인을 일정 범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에코프로 HN도 만약에 들여다보신다면은 2차 전지를 통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개별 기준. 또 에코프로 HN이 상한가 같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동반적으로 초강세를 띄겠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하여간에 지금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 단 한 가지의 기준은 2차 전지의 거래대금은 정점을 넘어섰다. 펀드멘탈적으로 부담스럽고 거래대금이 정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쫓아붙는 거는 굉장히 부담된다. 1년 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2차 전지 편입 기준을 설정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 기준에서 설정 범위 그리고 에코프로 HN조차도 2차 전지의 변동성의 기준이 아니라 개별 종목 기준에서의 거래가 터지고 나서의 변동성. 여러 가지가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 여러 가지가 복잡하면 핸드폰에 8월 4일 날 뭐가 뜹니까? 종목 검색계의 기준에 종목이 뜨죠. 그 뜨는 종목에 대해서 나도 갖고 싶어요. 문자 보내셔서 나 종목 검색기 주세요. 결론적으로는요. VI 발동 또 VI 발동 상한가까지 진입 그리고 명확하게 탈퇴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신호. 그 다음날 또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탈퇴 신호 나오고 15% 이상이어서 못 쫓아가더라도 그때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게 옳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강조를 드려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런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차익 실현 범위를 아 냅뒀더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차익 실현할 때 하고 상승장악형 뜰 때 거래가 수반된다면 들여다보고 거래가 없다면 거래가 터진 날의 기준에서 8월 4일 날 이런 상승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한다? 검색기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검색기 활용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꼬리 부분을 이렇게 돌려놨는데 결론은 이게 8월 4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기준인 거고요. 그 이후에 흐름에서는요. 맴돌고 있죠. 차익 실현 명확하게 대처해 나가자. 그 내용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HM, 뭐 STX 이러한 종목군들의 상한가 범위들 오늘 기준에서 어디서 포착이 됐느냐, 언제 어떻게 수익 발생 범위가 되느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명확하게 설정하는 범위들 기준 잘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HTS에서 신성 델타테크 보여드릴 거예요. 주봉장의 흐름까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뭐 한 달에 네 번의 이러한 상한가가 나왔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비중 조절을 못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서 이러한 하한가까지의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한가 네 번 나왔어요. 초대박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준은 비중 조절을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기준을 잡는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나머지 종목군들이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지고 신성 델타테크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땡겨서 보여드릴 거고요. 검색기에서 이렇게 떠져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나도 일찍 포착해서 좀 잡아내고 싶어요. 급락 나오고 뭐 하한가 가고 걱정도 많았지만은 뭐 걱정 많은 거 그건 안 되죠. 걱정 많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당연히 차익 실현 또 손절 명확하게 지키셨었어야 되고 다시 변동성이 확장이 된다면 그때 들어가는 거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나도 이런 종목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문자 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문자 보내시면은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나도 오늘 윤정우 대표님께서 교육해 주신 이런 종목들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내일부터 받아가실 수 있겠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 링크가 나오는데요.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불기둥 AI 빠르게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 샵 3989, 샵 3989 써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불기둥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불기둥 AI 종목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노란톡방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윤정우 대표님 모셔서 교육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무슨 카드예요? 36년 된 윤정두의 증권 카드. 이건 뭡니까? 2007년도에 10주 동안에 7,681%의 수익을 올린 실전 투자 대회에서의 우승 기록. 실전 투자 대회를 7차례 우승했다? 주식으로도 그리고 파생으로도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윤정도예요. 이걸 바탕으로 도서 10권 쓰고 그 도서를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2005년도에 KRX에서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비제도권 인사 초청 강연을 윤정도가 하고 그 모든 노하우를요 증권사의 기술력과 함께 이렇게 종목 검색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이고 이 핸드폰 안에 검색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검색기의 기능에 바닥에 이렇게 보시면 한번 누르시면 불기둥 AI 그러면 어떤 게 나와요?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 종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정확히 25일입니다. 25일 날 에코프로 BM 423,000원, 이거 종가 485,000원, 다음 날 584,000원. 이게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간 에코프로 BM을 정확히 25일 날 남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잡아내서 수익을 잡아들인 그 기록입니다. 나머지 마찬가지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무료로 다운받고 싶다 하시면 지금 서두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다운은 받았는데 활용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나 이거 다운 무료로 받게 해주고요. 이 수익 범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편입하는 거는 방송에서도 교육을 해줬으니까 편입하는 거는 잘하겠는데 나 이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차익실현을 못하겠어요. 검색기에 다 나오잖아요. 26일입니다. 26일에도 이렇게 저점에서 편입이 되고 이렇게 고점까지. 방송에서도 26일 날 자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점 요 밑에 종목만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종목이 없어져 버려요. 종목이 이렇게 많았는데 종목이 없어져 버려요. 방송 중에. 결론은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9만 원대 후반까지 왔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풀리고 이탈됩니다. 1시 34분에 이 가격에 전부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에코프로 BM 56만 6천원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종가가 이렇게 끝나요. 장중에 -7%까지. 명확하게 매도 신호까지 나와줘야 종목 검색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27일 날은 2차전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28일, 31일 2차전지 나오고 바닥 반발력 30에서 50% 수익 내고 그 다음 8월 1일부터는 안 나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강세를 띄고 있지만 안 나와요. 대신에 여타 종목이 나오죠. 자, 저는요 21시 방송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